목소리도 키워 들어가고 얼굴도 죽상이고 그쵸? 세상을 예사나 싶기도 하고 지금 마음이. 근데 남편하고 말하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 수에 둘이 어떻게 이혼도장에 이혼을 안 찍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남편하고 재작년 수전에 이 두 부부가 이혼을 찍어야 되거든. 이혼도장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나한테 도장을 찍으러 오신 건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남편이 이거 있게 보여요. 네. 이거 딱 모신 거 맞죠? 네, 아무래도 좀 고민이 돼서요. 신랑하고 이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참고 살아야 되는지. 저도 참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자기 지금 애인도 있으면서 근데 애인하고도 안 헤어지겠다고 하고 저하고도 이제 양쪽 사람을 같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미친 새끼. 아니 들켰으면 내 가정에 미안하다고 내 가정으로 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언니도 못 놔주겠다. 지 애인도 못 놔주겠다. 옛날로 말하자면 전처 후처네. 남편이 그거 하나만 빼면은 저한테도 너무 잘하고 애들한테도 너무 잘했었고 그리고 저희 집 친정이 어렵게 사는데 많이 도와주고 그런 것까지 너무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그걸 확인을 하고 나서는 어떡해요. 이혼하자. 저는 대뜸 얘기를 했죠. 이혼하자. 이혼해. 그랬더니 저도 질른 거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는데 그럴 거면은 남편이 그러면 자기 애인하고도 못 해왔으니까 너하고도 그렇게 살고 내 애인하고도 그렇게 양쪽 하자. 근데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혼을 안 해주겠다는 뜻이잖아.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이혼을 안 하고 반대로 지금 본인을 설득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네, 아무래도 제가 저도 이혼할 마음이 없는 걸 아니까 이 남자가 찹찹하네. 그렇잖아요. 오늘 점을 보면서 이건 남일 같지가 않구나. 내가 만약에 언니 입장이라면 아 잘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네. 내가 언니 입장이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언니는 지금 신랑을 너무 큰 배신감은 느끼나 마음에서 지금 못 놓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나부터도 못 놓지. 그거는 진짜 완벽한 사람이어가지고 그거 빼고 완벽한 사람인데 그게 문제라는 거지. 차라리 예를 들어서 하룻밤 엔조이라면 억울한 마음도 들고 분한 마음도 들고 그렇겠지만 그리고 그 여자랑 헤어진다 그러면 그래 내 남편이 철들어서 이제 나만 보고 산다 하니 그래 내 용서 한번 하자. 안 되겠지만 지금까지 선행으로 쌓아놓았던 게 있으니까. 그런데 고려시대 조선시대 후처 본처 후처 중전 중전, 빈, 숙이, 임금으로 말하면 딱 그 짝이잖아. 근데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도 아니고. 근다고 해서 또 언니가 웃을 일은 아니에요. 지금 일에 손 놓은 지는 오래되게 보이고요. 가정밖에 또 가정에 일한 것밖에 안 보이는데 저 사람이 과연 신랑을 버리고 가서 혼자 독립해서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들고요. 솔직한 심정은 그래요. 저는 제가 못한 건 남한테 안 시켜요. 아무리 공수가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저는요. 무당이 공수를 줘야 되는데 무당도 어떨 때는 오기가 날 때가 있잖아요. 무당 사람이지라. 당신 남편하고 못 헤어져요. 결론은요. 보여요. 그게 이혼 소리에 도장 찍은 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러나 이제 내가 했잖아요. 나도 사람 마음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무당으로서는 이미 봤어요. 도장 못 찍이는 거. 그냥 죽을 때까지 당신만 힘들어하는 거예요. 당신만 괴로워하는 거고.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 나와버리면 당신 미쳐요. 그러면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혼 안 한다고요. 아니요. 그냥 방법적으로 제가 이혼을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맞는 거예요. 나 같으면 한다고요.
나 같으면 그냥 이러다 한다 정신병 될 것 같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요건 백사람들 물어보세요. 누가 과연 그러겠네요. 그냥 당신을 더 오히려 죽이는 거예요. 당신을 향해 당신을 정말 사랑했다라면 우리 와이프가 슬슬 죽어간다는 걸 왜 모를까. 사람이 죽어간다는 게 암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는 거 재미없잖아요. 락 없잖아요. 아침에 있는 날도 허무하잖아요. 잘해주면 뭐 할 건데요. 어? 저게 진짜 본심인지 돈으로 잘해준 것 밖에 없잖아요. 어? 진짜 마음으로 잘해줬다면 저런 상처까지 줬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무리 망나니들 정말 많이 봤어요. 개망나니 일명. 근데 그 사람들도요.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는 자기 와이프한테 가드라는 거지. 근데 당신 신랑 무슨 배짱으로 둘이 다 차지하겠다. 당신한테 숨 막혀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무속인을 본다면 당신도 도장 안 찍은 게 보였다 했잖아요. 도장 찍은 게 보여야 되는데 도장 안 찍은 게 보여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이미 이제 말은 했지만 나라면 안 살아. 왜 살아? 어? 왜? 일단 그 사람이 싫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에 막 미쳐버릴 것 같잖아.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들어오면 아, 그 집 같겠구나. 그 사람이 늦게 들어오면 그 애랑 밥 먹겠구나. 혼자 너무 당신 남편 다른 사람 만나더라도 뭐 혼자 생각을 해서 또 그 애랑 있겠구나. 혼자 머릿속에 미치지 않나? 계속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응. 전화 통화만 해도 남편이 밖에 나가서만 받아도 계속 초조하고 계속 의심하고 뭐만 했다면은 다 의심으로 돌아서. 근데 지금도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만난 거 맞지. 당신 둘 다 그 여자랑 둘 다 뭐 그 당신도 못 부리고 그 여자도 못 부린다며. 그럼 똑같이 사랑한다는 뜻이잖아. 똑같이 사랑이 어딨냐고.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당신 신랑이 비겁한 새끼지. 대한민국 누구를 물어봐. 당신 신랑이 비겁한 새끼지. 옛날로 말하면 어? 전처 후처지. 나중에라도 안 해줄 거예요. 안 해줘요. 그쪽 여자보다 안 해줘요. 그녀도 나쁜 년이에요. 어? 알면서 뭐 일부러 뭐 돈을 많이 줘서 안 해진 건지, 당신 신랑이 워낙 매너 좋게 져서 안 해지는 건지, 어? 또 그런 면도 있어요. 그 여자는 뭐 당당해요. 원래 당신이 오히려 당당한 게 아니라 당신이 오히려, 어? 이래서 이런 거예요. 당신은, 어? 그 사람 앉아서 밥 먹고 당연히 서서 밥 먹어요. 애들 다 큰 다음에도 계속. 그때는 혼자 사세요. 그냥 나는 혼자 살라고 싶어요. 그냥 이혼 서류만 도장 찍어주지 마세요. 알았죠? 아, 지금은 아니라니. 도장 찍어주지 마세요. 훗날에 이혼 서류 도장 찍어주고 딱 그 여자 올려놓고 나면 그 여자가 다 재산 차지할 거 아니야. 하지 말라고요. 그냥 마음은 어쨌든 이렇게 힘들다는 것은 당신랑을 너무 좋아했다는 거고 너무 배신감이 생겨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당신 전보로 다닐 사람 아니에요. 어? 오직 했으면 이렇게 전보로 왔을 거야. 오직 힘들었으면. 다 당신이 몰라서 알아요. 어디서 누구한테 말할 데가 없으니까 아마 나한테 푸념 겸 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어? 해주지 마시고요. 어? 참 뻔뻔스러운 사람이 또 있네요. 참 많이 뻔뻔스럽더라고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 나 그냥 이해해줘. 그게 아니라 어쩌라고. 나 여자 있는데 너 어쩌라고. 네가 이해해. 딱 이거잖아. 명령식이잖아. 어? 요번 미안해가 아니잖아. 나 만약에 네가 이혼 네가 그 여자 못 받아준다면 내가 너랑 이혼할게. 지금 언니 반대로 됐어 언니랑요. 어? 너는 그러니까 앞말 아가리 닥치시고요. 앞말 하지 마시고요. 너는 내가 하자는 대로요. 어? 그냥 가만히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로 있어요.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네가 그 여자 못 본다면 나 너랑 이혼할 거야. 그거잖아요. 끝까지 해주지 말고. 근데 그쪽에서 자식 생겨서 이제 남편이 요구하게 되면 어떡해. 자식은 안 생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은 안 보여요. 자식은 안 보이니까 해주지 마세요. 나는 나 같으면은 난 마음대로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그 미친 인생 살 것 같아요. 언니도 지금 미친 인생이지만 미친 인생 살 것 같아요. 미친 인생이 다른 거 있어? 내 마음 못 잡는 게 미친 인생이지. 내가 언니한테 하지 말라는 것은 어? 그 연놈도 줘라고 도장 찍어줘. 아까 그랬잖아. 네가 나를 이해하면 너 나랑 같이 살고 그 여자랑 같이 서있어. 그러니까 결론은 서히 같이 살자야. 계속 제가 이혼 안 해주면 계속 그 꼴을 보고 살아야 되잖아. 아까 그랬잖아. 그 꼴을 안 보고 살려면 그냥 그 여자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랑 이혼을 안 하고 네가 그 여자랑 어?
그 여자를 안 받아주면 이혼한다고. 어? 맞죠? 맞죠? 어? 그러니까 언니 그런 거 마음이 절대 어느 여자가 그걸 용서하겠어? 이해하겠어요? 어? 그냥 해주지 말라고요. 그냥 나 같으면은 그냥 나 같으면 극단적인 성격으로 어? 그냥 단순한 애골수 성격으로 해버렸을 것 같은데 내가 먼 훗날까지 보면 누구 좋아라고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힘들어 너무 하지 마시고요. 얘 힘이 들지 안 들겠어요. 그런 당신한테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거 위안 삼으시고요. 애들도 모르고 잘 클 수 있겠죠. 진 아빠가 네. 어 젊은 피잖아. 애들한테 피하네요. 개자식. 엄청 잘하더니. 그 잘하는 거예요. 응. 잘했으면 그런 정신병자 그런 노릇 안 합니다. 됐죠? 네. 개자식이 개자식. 됐죠?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네.